5번. 5번. 5번? 선물. 아, 가서. 야, 야, 저. 당장 이거 선물. 멋있어, 멋있어. 야, 멋있어, 멋있어. 네. 엄마가 밥 해주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엄마 때문에. 아, 그래갖고. 엄마 밥 해주는 게 힘들어서 가서 먹으면서. 아, 효자다. 엄마가 밥 해주는 거 싫어해요? 참 묘하게 잘 꽈. 너무나 잘 꿰요. 또 선물해서 들고 제가 축하해 준다 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정의로워요. 왜냐하면요, 저는요 반에서 인기도 좀 있고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거나 무슨 전달이 안 됐거나.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자기가 안 내가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데 그 생일 잔치에 초대되지 않은 것은 행정착오다. 언니 뭐라 생각해요? 없이 가서 밥만 시켜 먹고 온달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만 초대를 안 왔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밥만 시켜 먹고 진 삼키고 올 것 같아요. 진 삼키고? 진 삼키고?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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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가서 진상 야, 그런 단어는 어디서 배웠니? 아니, 엄마가 네네. 집에서도 막 정신없이 막 살아있네 뭐하고 막 혼자 떴으면은 너는 왜 이렇게 진상이니? 아~ 엄마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엄마가 그런 말을 아들한테 아~ 진상이라고 자,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제가 내 생일에도 그 친구만 안 부른다고 했으니까 일본으로 저는 예. 미등근한테 물어보죠. 자, 미등근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혼자만 초대받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잘 읽어보고 혼자만 초대받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유드미의 그 제가 보는 성향은 유드미는 막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미리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만약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유드미는 다음 자기 생일 때 그 친구를 안 부를 것 같아요. 나는!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준다.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준다. 아니 왜요? 왜요? 왜냐면요 친구도 저를 초대하고 싶긴 한데 제가 붕어빵도 하고 다른 방송을 할까봐 그래도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서 축하해주면 그래요. 친구도 좋고 저도 좋고 이야 그러니까 미드미도 자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날 너무 부르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 부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아픈가 봐 제가 저의 관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도전할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유 경미 씨와 현동우 나오세요. 자 먼저 텔레파시아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파시 테스터. 현동아 좋아하는 동물, 엄마가 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동은 이제 얘기해 주고. 네. 하나, 둘, 셋. 원숭이. 원숭이하고 공룡은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어머니, 공룡은 멸종됐습니다. 다른 거 합시다. 현도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하나, 둘, 셋! 셋. 수영! 목운동! 목운동? 목운동 좋아한대, 목운동! 목운동 뭐야? 목운동 뭐야? 이거 뭐 한번 대해봅시다. 맞을 때까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나, 둘, 셋, 넷.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자, 이현 씨, 문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놀이공원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7살인 현도를 6살로 속이는 아, 그래요? 그런데 직원이 너 몇 살이니? 하고 직접 물어본다면 과연 현도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건 정말 어머님은 정말 어울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아셨죠? 네, 뭐. 1번, 7살인데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솔직히 말한다. 2번, 6살 맞아요 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해준다. 아하. 3번 못 들은 척 아무 말도 안 한다. 아 그럴 수 있죠. 4번 거짓말을 들킬까봐 무서워 그냥 집에 가자고 조른다. 아, 집에 가자. 5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개그로 슬쩍 넘어간다. 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너 8살인데도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6살. 그렇지. 6살.